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이 풀려서 선선해가지고요. 산에 다닐만 합니다. 아, 여기는 조그만한 야산인데요. 위에, 우리 그 구름송편 버섯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제가 여기를 들어온 이유는 바로, 요 나무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아, 위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까만 열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건 많이 안 달렸네요. 이거 많이 달린 데는 좀 많이 달리는데, 바로 이제 쥐뚱나무고, 이 쥐뚱나무 열매입니다. 물뿌레 나무과 낙엽 관목이고요. 봄에는 아주 앙증맞은 작은 잎이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좀 이쁘게 들진 않아요. 그래서 단풍이 든다고 안 봤는데, 그 열매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열매가 이렇게 가을부터 보이거든요. 서식지는 주로 이제 야산이든 큰산이든 뭐 어디서나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태가 좋으면 군락을 이뤄요. 그래서 만나면 많이도 만나집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도시에서도 많이 보이죠? 도시에서 많이 보이는 건, 조경용이나 정원용으로 이 울타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열매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긴 뭐 이렇게 깊은 쪽이 아닌데 이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꽃은 5, 6월에 개화를 하는데요. 가지 끝은 흰색, 아주 작게 여러 송이가 암꽃하고 숫꽃하고 이렇게 함께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가 익는데 마치 진저 쥐똥처럼 생겼다기보다는 쥐똥나무라 하는 것 같아요. 까맣게 아주 익고 이렇게 앙증맞게 익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가 안 달렸어요. 생명명으로 이제 수랍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열매 때문에 이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약용을 하는데 수랍과라고 하는 이 열매를 잘 말려서 이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허약체질, 뭐 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심근경색, 그다음 고지혈증 이런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명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남성 정력이 부족한 분들, 정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주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성 그 성감을 높이는데도 같은 성분이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금슬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정금을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연 강장제로는 아주 뛰어난 약재로 보시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일반 나무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뭉쳐서 요런 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 잘 말려가지고 지금 따서 말려도 됩니다. 그렇게 말려서 차 대용으로 가능하고요. 보통 한 1리터에 15g 정도로 차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고, 당금주를 많이 해서 먹는데 너무 진하게 많이 넣질 않습니다. 한 대략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넣고 한 줌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도 담고 뭐 발효액 담는, 저는 효소보다는 이제 발효액을 소개를 좀 하자면 정말 괜찮거든요. 나중에 그건 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쥐뚱나무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수랍과라 합니다. 감사합니다.